안녕하세요. 배우 윤균상입니다. 더스타에서 저의 과거 영상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두근거리는 마음 안고 한번 보도록 하시죠. 가시죠. 아! 아, 자르면 자기 집까지 하든가. 남의 집 마당에 이러고 앉아서 토냐고. 야, 이게 어, 성훈이 형. 어딜 보는데? 어, 예. 하얀 머리털. 오! 기분이 나쁜데 말이지. 나 못 보겠어. 기분 나쁘니까 지금 네 놈 베어버리고 제명은 나중에 만들까. 제발 이러지 마요. 네 놈이 밤중에 의선을 덮치려고 했다거나. 뭐래? 너 아까 그 얘기 어떻게? 어휴. 네 아버지랑 했던 불꽃 놀이 약속. 피노키오. 불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.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? 우리 가족이 아니면 모르는 일인데. 그거 말 못해요. 몰라 임마. 뭘 듣긴 뭘 들어. 아이고 정상화 하시네요. 아 얘들아. 야 이거 분위기 쉬운 게 아니구나. 아이고 정색이. 사실 야 내가 한 작품 중에서 가장 느끼한 윤균상이 아니었나. 이거는 진짜 근데 상대방이 하지원 누나라서 가능했어요. 이거는 하지원 누나가 진짜 사랑스럽거든요.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행복했지. 아 죄송합니다. 아 용영. 저는 방원 도련님의 정 이품 독특보입니다. 무희를. 이게 무희란 캐릭터는 조진웅 선배님이 그 뿌리 깊은 나무에서 했던 캐릭터의 이제 프리퀄인데 제가 도련님의 목숨을 한 번 참 지금 생각해도 되게 참 영광스러운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사극을 소화하는 젊은 배우라는 그 타이틀이 되게 배우 입장에서 되게 저는 소중하거든요. 그래갖고 어 이거 좀 좋아요. 지금 이 촬영팀들하고도 너무 잘 지내고 배우들하고도 좀 연락하고 지냈는데 어 너무 좋아요. 참으로 용력이 훌륭한 형님 밑에 두고 잘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66이 날에서 10개월 촬영했거든요 저희가. 사계절을 다 촬영했는데 가족도 좀 쉽고. 와 나 이때 되게 어렸네. 아 제가 도련님 목숨을 두 번이나 구하느라. 허, 다 붙었어. 다 붙었어. 이때 이제 레원이 형이랑 신혜랑 성경이랑 민석이랑 뭐 이렇게 또래 친구들이 많았는데 선배 괜찮아? 좀 되게 즐거웠어요. 되게 행복했고 사랑도 많이 받았고. 레원 형님은 이제 남자들은 누구나 좋아하는 뭐 배우이고 저한테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되게 따뜻하시거든요 형님이. 그래서 위로도 많이 받고 가르침도 좀 많이 받고. 뺨 때리는 거 말고 다 받아주셨어. 맞아, 내가 드라마 데뷔하고 처음 뺨 맞은 드라마 성경이가 제 뺨을 많이 때렸어요. 저 먼저 내릴게요. 저도 같이 가요. 그 또래 연기 잘하는 친구들이랑 해서 연기 공부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살아야죠. 어떻게 지금 쟤랑 같은 공간에 있어요? 서울은 진짜 이런 게 싫은데. 누구 좋아서럽니까? 그럼 안 하시면 되잖아요. 서울 예쁘잖아요. 왜 거절해요? 그럼 이 선생님은 나 왜 거절해요? 아, 오일승.
정말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한 드라마. 지금 이 장면에 전성우 배우가 전 동갑인데 이제 동생으로 나왔었는데 성우는 많이 애틋해요. 애틋했을 이 드라마 그것 때문에 더. 의문의 1승에 제가 캐릭터 이름이 오일승인데 그러니까 뭔가 그 드라마의 타이틀에 저의 이름이 얹어져 있는 그 무게감이 되게 컸어가지고 좋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1등차. 잠깐만 비켜줘. 잠깐만 난 지금 청소도 나와가지고 안에 땀 흠뻑에 되게 더러워요. 일드청이 그 김유정 배우가 저보다 띠동갑이 띠동갑인데 나이가 12살이나 어리다라는 게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되게 성숙한 연기를 하는 연기 쪽으로는 선배님이고 그 다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정 배우가 워낙 아름다운 배우이다 보니까 그런 멜로를 찍는데 도움이 많이 됐죠. 콘서트 초대권 드릴게요. 아 기간지. 왜요? 아직 잡지도 않았는데. 죽지 마. 너 데뷔 못할 거니까. 제가 이걸 찍으면서 이번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평생 동안 너한테 그런 기회 짬밥이랑 펼 수도 되는 건가? 네가 데뷔해서 돼요? 행복해지는 일 때문에 내가 이제 짬밥 좀 찾구나. 왜냐면 하는 친구들이 다 동생들이고 다 후배들이어가지고 내가 왜 데뷔를 못해? 좀 되게 묘한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니까 책임감도 더 크고 죽은 전설을 둘러싼 더러운 소문의 시작 천명고 어둠의 대나무수 숨은 남자 다 왔다. 영상을 다 봤는데 되게 혼미하네요. 되게 재미있고 민망하기도 하고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뭐 더스타 덕분에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재밌었습니다. 저는 배우 윤균상이었습니다. 안녕.